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시장의 하락이 점점 더 다가오면서 어떠한 종목을 더 담아야지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리그 출전 종목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과연 유쌤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너무 궁금한데 유쌤,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 히든 종목을 또 준비를 했는데 네. 여기 교육도 또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뒤에서 이제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또 드릴 텐데 네. 자, 오늘 뭐 기준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교육 캔들 교육을 또 해드리면서 히든 종목 뒤에서 네.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상승 전환 캔들을 또 준비했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망치형 기준에서 또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망치형 기준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왼쪽에 망치형과 이제 오른쪽에도 망치형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왼쪽 캔들을 보시면은 뭐 음봉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 캔들은 또 양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망치형은 캔들의 이제 음봉과 양봉은 상관없이 모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꼬리가 몸통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만 정리를 좀 해드리고 뒤에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신뢰도가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렇게 꼬리가 길어질수록 신뢰도는 더 증가한다. 그렇다면 더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치형의 조금 사례를 보시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HMM을 기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HMM이 20년도 3월에 이제 하락세가 좀 나오면서 이제 1거래일 동안에 하락 추세가 3거래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HMM 기준에서는 충분히 하락세가 좀 길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되고 자, 두 번째로 보시면은 중소형주 기준에서는 15% 이상의 하락률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간 동안 보시면은 하락률이 무려 44%가 나오면서 충분히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거래일 캔들이 이제 저점에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어때요? 오른쪽 맨 하단에 저점으로 형성이 되면서 충분히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네 번째 기준에서 보시면은 전거래일 캔들의 몸통 아래에서 발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보시면 어때요? 아래에서 형성이 됐죠. 그래서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거래일 캔들의 꼬리가 몸통의 비율보다 절반 이상 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대해서 보시면 어때요? 거의 동일하고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충분히 망치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HMM 일본 기준에서 망치형이 형성되면서 쭉쭉쭉 상승을 하면서 21년도 5월까지 보시면은 2200%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죠. 그래서 이렇게 망치형 여러분들 이 망치형만 알아도 충분히 HMM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한 번만 교육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한 종목 더 준비를 해왔는데 자 포스코엠텍 기준에서 보시면은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19년도 2월부터 해서 20년도 3월까지 월봉을 보시면은 하락 추세가 3거래 이상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첫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되고 자, 두 번째 조건 바로 15% 이상 하락률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무려 82% 정도의 하락률이 나왔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강한 반등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이제 조건을 보시면은 이제 1거래일 캔들이 저점에서 발생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점에서 충분히 발생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준에서는 전거래일 캔들의 몸통 아래에서 발생이 돼야 되는데 자, 보시면 충분히 아래에서 발생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네 번째까지 조건이 충족이 됐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1거래일 캔들의 꼬리가 몸통보다 커야 되는지 봐야겠죠. 그렇다면 보시면은 충분히 몸통보다 꼬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충분히 다섯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되면서 망치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충분히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뭐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망치형이 발생되고 나서 포스코엠텍 1177%가 상승하면서 어마어마한 최근에 상승 추세를 좀 보였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망치형만 하면 여러분들 꼭 잡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뭐 TCC 스틸도 주봉 기준에서 망치형이 발생되면서 충분히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최근까지 보시면은 500%의 상승률을 좀 기록했고 자, 코스모 신소재조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면서 43%가 이제 하락하면서 망치형이 또 발생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최근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476%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망치형이 나오고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죠. 자, 마지막으로
미래 반도체도 보시면 일본 기준에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43% 하락세가 나오면서 망치형이도 나왔죠. 그래서 망치형 나오고 나서 바로 반등이 이어지면서 4월 7일까지 무려 151% 단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망치형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꼭 들어오세요. 오늘 자료, 이 자료도 여러분들에게 다 올려드리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오늘의 히든 종목이겠죠.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 하락세가 43%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락세가 크면은 상승세도 크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월봉 기준에서, 주봉 기준에서 뭐 망치형이 발생을 하면서 꼬리도 보시면은 훨씬 몸통보다 크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조건에 충족이 되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 망치형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망치형이 발생되고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교육해드렸던 상승 장악형까지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탄력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지금 수급도 상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적 면에서는 작년 적자에서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 충분히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향후에 실적도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컨센서스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지금 거래대금 기준에서 지금 대차거래 상황과 공매도 상환이 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이 종목 지금 충분히 바닥 구간이다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 오늘의 교육자료도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하시기 바랍니다.